신선한 풀내음을 쫓아 질주하는 염소떼. 성질 급한 녀석들 목초지에 닿자마자 자리를 잡고 신선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 혼자 다른 속도로 사는 듯한 이 사람. 이리 와. 밥 달라고? 어? 밥 달라고? 왜 너 혼자냐? 얘 혼자야? 아니요, 저 안에 있어요. 느긋한 염소 아빠 이강원 씨입니다. 아우, 너무 더워서 내놔도 되겠어? 그럼 더위도 피할 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아, 염소 싸우는 거 존경하고. 교단에서 내려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강원 씨는 여전히 선생님 티가 납니다.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는 안 되더라도 한참 더 수명이 길은데 대부분 선배님들이 먼저 그만두신 분들을 보니까 자기 일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늙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취미생활을 갖는다고 해도 그 뭐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움직이는 일을 해보자 해서. 결혼 20주년에 남편에게 이곳 땅을 선물 받은 종희 씨. 그게 남편의 술수인 줄은 몰랐죠. 아버님이 너 흑염소 키운다고 했을 때. 네. 아, 네. 조금 반대했죠. 근데 하신다 그랬을 때 그냥 믿고 따랐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많이 고생하셨죠, 뭐. 네. 그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더 반대했을 텐데. 오, 처산입니다. 설마 화풀이? 이제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야 가까이. 반대할 걸 그랬다 하면서도 염소 박사가 다 됐습니다. 아, 얘는 생후 한 2주 안 됐어요. 그리고 얘네는 한 달. 한 달 정도 됐죠. 근데 얘네들 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따로 분리시켰어요? 아, 엄마가 그 애기랑 애착공성이 안 되는 애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은 젖을 안 줄 때 이렇게 먹여서 키우기도 하고. 예.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잘 돌봐도 엄마가 돌보는 건 못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잘 못 먹으면은. 어, 식욕이 엄청 왕성하네. 다 먹었네? 배도 채웠겠다. 운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데리고 돌아다닐 어미가 없으니 이번에도 종희 씨가 나서야 합니다. 자, 나와서 놀까? 이리 와. 며칠 전에 매무새도 확인하고. 이리 와라. 그나저나 종희 씨는 이렇게 바쁜데 강원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평소 염소들을 자유롭게 풀어 키우는 강원 씨. 그렇다고 녀석들을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죠. 무슨 정성이냐고요? 지금 여기 부어주는 물만 해도 엄청난 고민과 연구 끝에 만들어낸 염소 전용 발효액입니다. 아, 처음에 실패 있었죠. 염소가 질병이 아주 강하다고 듣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호흡기하고 설사가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주사도 놔보고 그랬는데 폐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인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발효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발효통. 이 안에 연구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1년 내내. 네. 자, 이쪽에 매실 있고 위에는 이제 유자, 양파. 칙순, 포도, 배 등 한 의사의 조언까지 받아 만든 보약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또 다른 건강식 다시마입니다. 이 다시마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마을 분들이 제공해 주신.
약간 촉촉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런 건 좀 덜 마르고 이런 것도 채워서 덜 마르고. 다시마는 염소들에게 부족한 미네랄 성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3일에 한 번 사료와 함께 주는데 짭짤한 게 또 별미인지라 인기 만점입니다. 발효액도 다시마도 맛있게 먹다 보면 건강해지니 이 녀석들 알고 보니 호강하네요. 이곳의 축사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층에서 염소들이 살고 있고 그 분변은 모두 비어있는 1층으로 떨어집니다. 2층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결 유지하기 위한 거고 특히 염소는 건조한 걸 좋아하지 습한 걸 싫어해요. 습하면 병 생기고. 그러니까 물이고 변이고 더러운 건 다 밑으로 빠지니까 항상 건조한 상태로 있죠. 그런데 이 분변들도 다 쓸모가 있다네요. 요 주변에 그 양파 마늘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알아서 파가라고 다 그분들한테 주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마를 가져다 줍니다. 상부상조라고 할 수 있죠. 초기 비용은 뭐 한 3억 5천 정도. 예, 그 정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자금, 창업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론 거기서 처음부터 융자를 많이 얻어가지고 하려는 생각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가능하면 작게라도 땅만 있으면 시골에 땅 뭐 다른 데 가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제 축사 지어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키워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분주했던 목장 일을 마치고 강원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목장을 시작한 후 하루도 빼놓지 않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니, 하루에 이제 농장에서 있었던 일 전부 정리하느라고요. 축산 일지 쓰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경험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거겠죠. 여기서 하면 한 1억 정도? 네, 1억 왔다 갔다 할까? 이거 수입이? 그리고 뭐 매출액은 아마 아무래도 2억 2천, 2억 5천 사이 정도 되겠죠. 연봉 1억의 주인공, 오늘의 그 사람은 바로 염소 목장의 이강원 씨였습니다. 저도 뒤에 보니까 단단하고 여기서 봐도 꼬리도 완전히 올라가고. 염소 목장에도 새 식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 날 것 같은데. 글쎄, 저 정도면 아직 뭐 오늘 중으로 날 것 같지는 않고. 아, 진짜 낳는 거 맞나요? 아직 더 있어야 돼, 아직. 자꾸만 미뤄지는 출산일에 강원 씨도 민망한데요. 며칠째 아기 염소만 기다리던 제작진. 아쉽지만 결국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작진에게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염소의 탄생. 다행히 길지 않은 산통 끝에 세상에 나왔다네요. 기다린 만큼 반가운 아가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렴. 막내래서 이거.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가능성이 바늘 구멍처럼 느껴져도 새로운 시작을 꿈꿔보세요. 아이고 잘 먹네. 잘 먹어, 잘 먹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늘의 그 사람들이 그랬듯 우린 이제 겨우 인생 1막을 마쳤을 뿐이잖아요.